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집 앞마당이나 진입로에 설치해 놓은 보도블럭, 많이들 그 편의성 때문에 시공을 하곤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애물단지로 변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몇 년 주기로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다시 깔고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청소만으로 늘 새 것과 같은 색깔과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빙 청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블록 세척을 하기 위해선 우선 세척제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청소용품 매장에 가시면 보도블록 세척 용액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 따라 물에 희석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세척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용 세척기를 준비하셨으면 기존 고압 세척기의 그 헤드 부분의 노즐을 제거한 후 새로 구입하신 전용 노즐을 결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도블럭의 세척 상태를 봐가면서 아주 천천히 이동하면서 세척하시면 됩니다. 세척이 끝났으면 다시 기존 고압 세척기의 노즐로 바꾸신 다음에 마무리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간단히 청소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보도블록은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